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로니아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부터 아로니아 붐이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아로니아 이렇게 한번 쳐보면 아로니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로니아 식초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또 아로니아 즙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로니아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동결 건조된 거 요거 사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 가니까 이렇게 아로니아를 또 선물로 또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된 아로니아 그 다음에 그 액기스를 만드는 아로니아 그리고 뭐 접이죠. 접을 만드는 아로니아 그리고 청을 만드는 아로니아 또 근데 아로니아 발효 식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발효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이제 저희들이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이상하게 아로니아 본래의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아로니아는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좀 맛이 깨끗하죠. 깔끔한 이제 그런 맛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런 식초들은 제가 몇 개 봤습니다만은 원래 이거 깔끔한 거 이런 거는 저희들 거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아로니아 식초를 제가 먼저 한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입니다. 물을 여기 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순수하게 아로니아를 가지고 아로니아 외 다른 데는 사과식초에다가 아로니아를 넣고 현미식초에다가 아로니아를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요거는 아로니아만 발효해가지고 아로니아 술을 만들고 아로니아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황사람 박사께서 거의 3년 정도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겨우 그 비율들을 알아낸 거죠. 자, 요걸 많이 안 탑니다. 굉장히 이게 좀 독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만 타죠. 밥 숟가락으로 이제 한 숟가락 내지 두 숟가락 정도. 요거는 맥주 잔에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먹는 거죠. 자, 일단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아로니아 식초도 한 잔 먹었으니까 여러분한테 신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격을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1kg에 뭐 어떤 데는 5,000원 또 어떤 데는 뭐 4,5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화가 확 났습니다. 1kg에 5,000원이면 실제로 아로니아를 따는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아로니아를 따는데 하루에 뭐 100kg, 200kg 이렇게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보통 따봤자 한 20kg, 한 20몇kg 이렇게 못 땁니다. 잘 따는 사람이. 못 따는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로니아 1kg에 5,000원이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아로니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최소한 아로니아는 한 15,000원 이상은 키로당 15,000원 이상은 돼야지 뭐가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뭐 안에 또 아로니아도 굉장히 좋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너도 나도 지금 모두가 아로니아를 하다 보니까 아로니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매실 너무 많아 가지고 매실나무 베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나무를 베가지고 매실 수량을 맞추는 이제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로니아도 그래 될까 봐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 걱정이 조금 앞서고 있죠. 자, 아로니아가 좋다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에도 너무 많이 있고 아로니아 딱 치면 막 너무 많이 있고 뭐 종편이나 방송에도 아로니아 좋다는 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 아로니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청을 만든다든지 청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설탕을 1:1로 아로니아 10kg에다 설탕 10kg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로니아를 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그거를 절이는 거죠. 아예 그 저 설탕에 절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하나면 나쁜 게 두 개 세 개죠. 설탕만 해먹으면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로니아 만약에 청을 담는다 그러면 아로니아 10kg에 설탕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4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4 정도죠. 그 정도 하면 얼마든지 이제 장기간 보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청을 여러분들이 담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식초를 할 때는 실제 아로니아 한 4, 5kg에 그렇게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초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그 비율이나 이런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제가 아로니아 청 설탕을 적게 해가지고 40%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일단은 액기스를 뽑고 이제 청을 뽑는 거죠. 청을 뽑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식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근데 그게 설탕을 이제 아로니아 10kg에다가 설탕 10kg를 넣어가 1:1로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식초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산도 어렵고. 그래서 한 40%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식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로니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식초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아로니아가 향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들을 죽이죠.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자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균들, 저 옆에 일본에 뭐 있는 균들이 있잖아요. 뭐 막걸리 만들 때 쓰는 그런 싼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뭐 덴마크에 뭐 어디 균, 외국에서 이렇게 싼 그런 균들을 쓰게 되면 아로니아가 술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식초는 식초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 안 가다 보니까 그거다가 또 다른 식초를 붓습니다. 뭐 싼 현미 식초나 이런 거 부어가지고 억지로 이게 식초다 무엇이다는데 그건 아로니아 식초 아니죠. 아로니아 식초라고 그러면 순수한 아로니아를 좋은 종자균 건강하고 실한 종자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로니아가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용합니다. 며칠 뒤에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로니아 술이 돼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살짝 가지고 보면 아주 달콤한 술이 돼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굉장히 신맛이 나는데 왜 달콤하다 그러냐? 발효 과정에서 달콤해집니다. 그 짧은 맛, 신맛들이 싹 없어지고 달콤해집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딱 지나고 나면 기가 차게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그른다 그러죠. 위에 이제 아로니아 이렇게 뜹니다. 좀 위에. 그 뜬 걸 잘 그려가지고 원액만 가지고 뚜껑을 바꿔주죠. 식초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바꿔주고 이제 그 뒤로 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래저래 가지고 한 서너 달도 더 기다리면 아로니아 식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한 5, 6개월이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팔고 싶다. 내가 아로니아 식초, 정말 좋은 식초를 사람들한테 팔고 싶다. 이러면 1년 정도 잡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가만히 놔두면 아주 그러니까 15일 놔둔 아로니아 술하고 한 달 놔둔 술, 그다음에 두 달, 석 달, 넉 달 해가지고 6개월 놔둔 술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6개월 놔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스키 먹을 때 9년짜리, 뭐 17년짜리, 그다음에 21년짜리, 35년짜리 어느 게 더 비쌉니까? 30년짜리, 35년짜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아로니아 술은 15일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놔둔 것보다, 두 달 놔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더 맛이 부드럽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깊은 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술을 그르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로 보내면 술이 맛있어야지 식초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한 15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뜨뜻하고 뭐 이러고 나면 그걸 식초로 보내면 식초도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로니아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년 정도 있으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파는 거죠. 물론 이제 비싸게 받으면 좋죠. 근데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 사죠. 그래서 적절한 그런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판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아로니아 원가를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초도 술도 만들어야 되고 식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건 조금 힘이 들죠. 근데 뭐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농장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뭐 서울이나 도시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가가지고 이제 아로니아가 원래 이제 이거 저 손이 별로 안 가죠.
그러니까 뭐 농약 칠 필요도 없고 뭐 풀 벨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유기농이라는 거는 깨어른 사람이 유기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치기도 싫고 풀 베기도 싫고 그렇게 유기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한 사람들은 유기농 잘 못하죠. 뭐 좀 벌레 생기는 거 보면 아무래도 약이 손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 저 토요일날 일요일 가가지고 뭐 반은 쉬고 반은 뭐 그 하다 보니까 저절로 유기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뭐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해마다 이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어디다 만들고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 농장 거기 보면 이제 컨테이너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농막이라고 이제 이렇게 신고만 하고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걸 하죠. 이렇게 칸막이를 합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유리병을 딱 놔두고 이제 온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박스 하나 같으면 그게 6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습니다. 10평짜리 같으면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10평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톤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바닥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 저 앵글로 칸을 만들면 한 3칸 정도만 만들면 2톤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 6평짜리 같으면 한 1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한 5톤이다. 뭐 그냥 그 저 이거 컨테이너 5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쪼매난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뭐 공장 처리고 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다 열만 맞춰주면 돼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풍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온도 습도 맞춰주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에 이 그런 이제 전열기구나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얼마 안 먹고 특히 탄소 매트 있죠. 탄소 매트 이런 거는 전기도 거의 안 먹습니다. 미온이 나거든요. 미열이 납니다. 천천히 이렇게 온도가 나다 보니까 발효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하시는 분들 지금 키로당 5천 원에 팔지 마십시오. 인건비도 안 되는 걸 뭐 때문에 팔 겁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드세요. 보통 이제 이거 문의 많이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참말 문의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서울 경기 마케팅 팀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아 여기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해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상담을 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술적인 거 어떻게 이제 이걸 그걸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만들 때 원단을 어디서 사고 그다음에 뭐 탄소 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 때는 뭐 어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아로니아 잘 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농사를 했는데 절대 헐값에 똥값에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동결 얼어가지고 한다는데 그 저장고 돈 비쌉니다. 그 얼어가지고 다음에 뭐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온 창고에 놔두면 몇 달 지나면 곰팡이 핍니다. 하얗게 곰팡이 피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울며 또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 많은 양을 하려고 그러면 청을 담아 넣으세요. 청이나 아까 아로니아에다가 설탕 40%. 그럼 40% 넣으면 이상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종자균을 넣어야 되죠. 거기다가 종균을 넣으면 설탕 40% 넣어도 원당 40% 넣어도 절대 안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기스 뽑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또 이번 달에 뭐 몇 개 식초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조금씩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몇 톤이라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얼마 안 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그 앵글로 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 같은 거 농사용 전기는 또 도시 전기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죠. 그렇게 해서 안에 온도를 맞춰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너 저 종자균 미생물 팔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아로니아 식초 진짜 좋거든요. 그 좋은 걸 왜 헐값에 팔아야 됩니까? 이 생과는 문제가 유통이 이거 보관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을 설탕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식초로 가도 되고 액기스 만들면 맛 기가 찹니다. 음료 같은 거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달콤합니다. 절대 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받다 보면 세 개, 네 개째는 돈 주고 삽니다. 계속 공짜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로니아 발효 식초 드시고 건강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좀 빠릿빠릿하죠. 옛날에 재본 사람들은 살 많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이걸 부지런히 묻고 그러니까 갑니다. 자, 그리고 끝물이로 여러분들이 그 마트 가면 이런 거 막 팝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유기농 아로니아 가지고 요거 저희들 제가 만원인가 줬었 아 만원도 안 줬어요. 그럼 요거 동결 건조해 가지고 분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식초 되느냐? 됩니다. 이거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00g이네요. 요런 거 이제 한 두세 통을 사는 거예요. 사 가지고 요런 이제 큰 유리병이 있죠. 그 저 20리터 유리병 생수통 큰 거 있죠. 그런 데다가 요거 붓고 물 붓고 뭐 저 제가 유인균 뭐 이렇게 이만큼 넣고 놔두면 지가 또 발효가 돼 가지고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로니아 식초가 되죠. 그 만드는 방법도 저희들 마케팅 팀장이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마케팅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들도 진짜 이거 식초 만드는 그 비율 이런 거 정말 한 3년간 진짜 열심히 그때 아로니아 키로당 3만 원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열심히 해서 연구했는데 무조건 그거 내놔. 그거 저 비율 내놔. 비법 내놔. 이러면 그냥 죽고 싶어도 죽기 싫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나 진지하게 농장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한 뭐 500평짜리 300평짜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신 말대로 이렇게 식초 만들어가지고 이웃하고 요 컨테이너 해가지고 이런 걸 할 마음이 있다. 도와줄래? 이러면 우리가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담는가 시범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저 균 한 개 딱 사면서 유인균 한 개 사면서 그 레시피 다 내놔 뭐 이러면 당연히 안 내놓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지금 뭐 아로니아 막 쏟아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초 담으면 돼요. 예, 아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 아로니아 농장주 여러분들 힘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